전화 받을게요.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어느 종목 봐드릴까요? 파워 로직스. 파워 로직스요? 예, 9,200원에 15%. 9,200원에 15%요? 예. 언제 사셨어요, 어머니? 오래됐는데. 오래되셨어요? 예. 물타기도 좀 하셨고? 불타게 캔거안 올라가서 중간에 팔았습니다. 아, 밑에서 팔았어요? 손해보고? 손해보고 파, 아, 그, 최근에 불타게 캔 올라왔는데. 거는 손해보고 팔았습니다. 최근에 올라왔는데, 그죠? 예. 근데 뭐, 올라오기 전까지 내가 불안해서 뭐,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, 그건 지나간 거고요. 나머지는 좀 기다려보세요. 재무가 좀 좋지 않았어요. 진짜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얘가 왜안 좋아졌냐를 과거로 좀 가보면, 2019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거의 뭐 엄청나게 수주를 많이 받고 이러면서 좋은 관점들을 가져가면서 이익도 좋고 다 했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불량이 나와가지고 삼성전자에서 물량을 못 받았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오랫동안 조금 힘든 과정을 왔는데 그러면서 파워로직스가 2차 전지, 폐배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죠? 에너지 뭐 요즘 얘기 핫하죠. 그죠? 네, 그쪽에 사업을 조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뭐 지금은 약간 투자성이 조금 많은 부분이라서 아직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는 한번 좀 기다려 볼 만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폐배터리 쪽 관련해서 현대 쪽이나 현대 계열사긴 하지만 그 계열사 통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나 뭐 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성이 좀 있어서요. 최근에 수급도 괜찮았고 그래서 매수가 위쪽으로는 어렵겠지만 저 9,000원이잖아요, 그죠? 어렵겠지만 이 낮은 데서 너무 많이 팔지 마시고요. 조금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한 7,000원대 정도 위로 올라가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것 같거든요. 올해는 카메라 쪽에도 최근에 삼성폰에서 일부 아주 일부지만 그쪽에서 다시 또 카메라 모듈 향도 나타나니까 좀 지켜보자고요. 아시겠죠? 좀 홀딩하시고 나중에 한 7,000원 부근 정도 저는 상승 여력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